먼저 질의하기 전에 이번 이제 국정감사라는 게 사실 저희가 소관기관에 대해서 좀 미비점 같은 걸 좀 지적하고 그걸 좀 개선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질의하고 의견을 내면 너무 방어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이렇게 좀 서로 소통되는 그런 좀 국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제가 본 질의 전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을 테니까요. 두 분한테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한테 이것은 그냥 예하고 아니오로만 좀 대답해 주세요. 우리 유철환 위원장님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학 동기시죠? 예. 올해 1월 10일 날 임명받으셨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당적 언제까지 보유하셨어요? 1월 9일까지. 하루 전날 탈당하셨죠? 네. 이게 좀 벚꾸라지 같은 행태 아닙니까? 아니, 그 이전에 인사검증도 받았을 텐데, 그래서 이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서 의심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지적드리고, 그 다음에 정승윤 부위원장님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후배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선대위에서도 활동도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두 분께서 권익위의 위원장, 부위원장으로서 이 독립적이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저희는 가질 수밖에 없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 무혐의 종결을 두 분이 주도했다.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분 보니까, 우리 정승윤 부위원장 보니까 여기 부위원장 임명된 다음에 33차례에 걸쳐서 외부 특강 해가지고 1,600만 원을 받았어요. 고액의 강사를 받았어요. 맞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강의 내용은 부패 카르텔 혁파와 청렴 특강. 이거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유철환 위원장님. 예. 당진에, 고향이 당진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발효 옆에가 평택이 지역구라서 들은 얘기인데요. 듣고 확인한 내용인데, 그 당진에 그 1억 8천만 원치 농지 사신 적 있죠? 예. 이거에 대해서 올해 그 6월 달에 언론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조사 하고 막 기사 난 거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사 제목이 농지법 탈탈 털던 권익이 현 유철환 위원장도 위반 의혹, 이 내용 아시죠? 예. 요 기사 난 다음에 바로 8월 1일 날 예. 매매하셨죠? 예, 매각했습니다. 예. 그 3천만 원 이득 얻으셨죠? 예, 뭐 아니, 맞잖아요. 여기 팩트니까. 예, 예. 그래서 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래서 부패방지와 청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 아닙니까? 근데 두 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데다가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이렇게 뭐 투기 의혹에다가 고액의 외부 강사료 이런 받는 거 이게 권익위의 이 신뢰를 얼마나 추락시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 두 내용에 대해서 두 분께서 사과할 의향 있으세요, 혹시?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그냥 없으면 없다로. 위원님, 그 고액 특강, 이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 고인이 되신 그 권익위 국장님은요, 외부 강사였는데 강사를 안 받았습니다. 그거는 22년. 아니, 여기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더. 그게 규정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2년? 저는 이것이 합법이냐, 이법이냐를 떠나서 권익위의 위원장, 부위원장으로서 부적합한 처신이란 그거를 지적하면서 그거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은 겁니다. 부적절한 처신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장님은요? 예, 저는 어쨌든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도 그 정도라 대답하시니까 다행입니다. 저기 우리 정순윤 부위원장님, 예. 제가 나무위키 조회해보니까 과거에 누라이트 재단 이사하셨어요? 등록을 잠깐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누라이트의 이론을 대변하는 개간지인 시대정신의 발행인도 하셨죠? 발행인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이사로 잠깐 등록돼 있었을 겁니다. 잠깐입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럴 겁니까? 왜냐하면 그때 선거한다고 무슨 이름이 필요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누라이트 재단의 이사였고 그 개간지인 시대정신의 이사가 한 거는 맞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묻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각종 의혹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이면에 항상 김건희 여사와 누라이트 인사들이 거론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이 무혐의 종결권도 그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그 취지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8월 7일 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조사 담당했던 국장이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예. 근데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9월 10일 날 세계 자살 예방의 날 때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 가서 가지고 사진에 보듯이
대통령처럼 공직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훈시하는 듯한 이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저는 저 보도와 그 방송을 보면서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지금 본인의 명품 수수권과 연루된 국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런 주제로 가서 어떻게 저렇게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이 원장님. 네. 저 행위, 고인에 대한 2차 가해자 인격살인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는 동의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정승윤 부위원장께서 고인의 장례식장에서 도대체 권익위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고 외친 거 기억하시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저기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도 지금 밝혀지고 있는 진상에 의하면은 그 정당한 항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때 야당 의원들이 그 고인의 그 빈소에 조문을 갔었어요. 근데 그 유족들이 반대한다면서 저희의 조문을 그때 권익위 직원들이 막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족들 의사는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리에서 유족들이 자기네들은 그렇게 한 적 없다 해서 들어가서 유족들이랑 간담회까지 했습니다. 유족들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건 팩트니까 그냥 아니, 그렇게 아르세요. 그냥 저희가 가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답변 좀 기회를 아니 그거 좀 사실이라니까요. 유족들이 그 자리에서 아니, 우리를 못 그러니까, 들어가게 하는 권익위 직원들한테 나와가지고 들어오신 세미나에서 저희가 들어갔어요. 들으면 안 될까요? 아니요. 그거 됐고요. 우리 이건 팩트잖아요. 조금 이따가 답변하세요. 자 그리고 예. 잠깐만요. 그 문자도 보냈잖아요. 저희한테.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게 저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2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그 고인에 대해서 순직 인정 절차 밟고 있잖아요. 네,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자꾸 사망 경위서와 증빙 자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 연금공단에다가 이첩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화면 한번 다음 한번 보십시오. 저게 지금 카카오톡 내용이에요. 저게 고인이라고 이제 지인들하고 나눴던 카카오톡하고 전화통화 그런 내용들인데 저기서 보면 뭐 심리적으로 힘들다. 권익위 수뇌부 인사가 이 사안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고 나의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가 없었다 등 해서 심리적으로 힘들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저거는 이제 저거는 사실이니까요. 근데 저 내용이 아까 6월 6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6월 10일 날 권익위 가방 사건이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거는 날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거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 내용은 맞죠? 그대로 갖고 제가 갖다 붙인 거니까요. 아까 제가 우리 그 저 존경하는 신장식 의원께서 이 사망 경위서 좀 미공개 열람이라도 하자는데 유족들이 반대해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럼 저 내용이 사망 경위서에 포함돼서 제출됐습니까? 저 내용도 제출하셨어요? 공단에? 전 내용은 전달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참 우리 정승윤 부위원장님 그 회의 9월 9일자 회의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고인이 극단적 선택한 것이 명품백 무혐의 종결과 무관하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 헬기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취지의 발언하신 적 있죠? 무관하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명품백 사건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도 그렇고 우리 국장도 자,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예, 그러면 고인의 유서에는 이재명 대표 헬기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정부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유족들이 입장을 자, 김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회의록 읽어봤는데 그 근거로 쓴 게 뭐냐면 그 이재문 이사장 같아요. 칼럼, 그죠? 칼럼의 제목이 국회의원 대한민국 공직자가 아닌가. 이 칼럼을 8월 5일자 그렇습니다. 이 칼럼 이후에 8월 6일날 고인하고 카톡을 나눴고 그다음 8월 다음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근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이재문 이사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근거가 탄핵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근거로 자 의원님 대표로 연관됐다는 그거는 취소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자 김현정 의원님 좀 마무리해 주세요. 아니 네. 저기 같이 늘 있었고 정말로 저기
가방 사건, 방심이 사건, 그 다음에 헬기 사건 하면서 저하고 정말 같이 힘들어했습니다. 우리 국장님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뉴스 이런 거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봅니다. 너무 겁이 나서. 자, 그러니까 같이 힘들어한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동아일보는 그런 취지로 있지 않습니까? 이 집은 그분 저는 일면식도 없는데 한번 확인해서 그 말이 자 마무리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자 2분을 더 드렸는데도 그러시면 예 자 아 자 김현정 의원님 마무리하세요. 자 정성영 부위원장 들 자리에 앉으세요. 자 이어서 우리 김상훈 의원님 준비됐습니까? 예 김상훈 의원님 기대해 주시죠. 아 예.